빵통 G80 VS 풀옵션 그랜저 가격이 같나보다. 와, 나 진짜 그 돈 씨다. 어떻게 그랜저를 6천만 원 가까이 주고 살 수 있지? 아, 6천은 아니고 5천만 원 후반, 5천만 원 후반대, 5,800만 원 정도. 와, 그냥 깡통 5,890, 풀옵션 그랜저 5,749, 141만 원만 더 내면 그랜저에서 G80으로. 나는 둘 다 그 돈 씨 같아. 이 돈이면 차라리 중고차 벤츠를 뽑고 벤츠 타고 말지. 그래서 우리나라 독일 3사 자동차가 많은 듯. 그 돈 씨가 맞아. 진짜로. 야, 저 돈 주고 못 산다. 저 돈 주고 새 차를 산다고. 현대차를. 너무 돈 아깝다. 의사보다 코트가 대단하니 뭔 말이야. 장난하냐. 내가 이거보다 3배 4배 더 벌어도 의사가 더 대단한 거지. 이 뭔가 버는 돈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거 아니야. 그 직업의 그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돈만 잘 보면 장땡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극효율충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그 뭔가 좀 삶에 그게 다를 것 같아. 풍경 자체가 뭔가 삶의 풍경이 좀 다르다. 난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의사가 명예로운 직업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건 진짜 잘 모르겠는 얘기지. 주변 지인 중에 의사했으면 개든든하지. 알아서 똥꼬 빠는 직업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주변 네, 내 주변에 의사 진짜 친한 사람 있어. 같이 가끔씩 밥도 먹고 진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주변에 의사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내과 의사 있고 뭐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있고 조금이라도 싸게 진료 받아볼 수 있고 하니까 최고지. 내 주변에 돈 잘 버는 유명한 BJ 있는 게 좋아, 내 주변에 의사가 좋아? 딱 물어보면 답 나오지. 주변인이 BJ거나 주변인이 뭐 유튜버면은 그냥 장점은 솔직히 없어. 그냥 같이 놀러 가거나 같이 뭐 식당 갔을 때 같이 뭐 이제 뭐 삼겹살집을 갔는데 삼겹살집 사장님이 뭐 나를 알아. 그래가지고 막 서비스를 줘. 그 서비스를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뭐 그 정도의 장점. 뭐 그리고 같이 뭐 이렇게 놀러 가는데 뭐 이렇게 좀 친구가 좀 유명한 사람이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진 찍히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때 좀 체감하지. 아, 일마가 대단하구나. 뭐 그냥 그 정도지. 뭐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같이 놀다가 이제 헤어지고 각자 집에 있는데 친구는 또 방송하러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친구 방송 그냥 보고 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은 좀 다방면으로 이 사람이 보이는 듯한 느낌? 내 옆에 있을 때는 그냥 그냥 친구인데 방송하고 있는 모습 보면 좀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보는 정도지. 뭐 돈 잘 벌고 방송한다고 해서 뭐 우러러보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렇지. 근데 내 친구가 의사야. 이거는 뭐 예. 아, 밥 먹다가 서비스 안 준다고?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웃기더라. 너무 귀엽더라. 농작물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CCTV 설치했는데. 네가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너무 귀여워. 일부러 카메라 앞에서 처먹네. 아, 재밌는 논쟁이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라면 마이너스 2억인 상태에서 10살로 살고 싶어요? 기억은 못 가지고 갑니다. 통장 잔고 영원인 20살이 좋아요. 통장 잔고 10억에 40살이 좋아요. 나는 닭 2번. 닭 2번, 진짜. 자, 그렇다면 내가 2번으로 돌아가서 내가 20살로 돌아가서 40살까지 내가 10억 만들 수 있을까? 내가 20년 동안 10억 만들 수 있다고 봐? 나는 못한다고 봐. 나는 못한다고 봐. 기억은 못 가지고 간다는 가정하에. 내가 시간적인 이득이, 그러니까 기억을 못 가지고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솔직히. 그래서 난 현재가 좋다고 생각해. 내가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스무 살이잖아. 내가 스무 살이라면 내가 그냥 윤태훈이라는 그 인간이 스무 살로 바뀌는 거지, 스무 살이라고 해서 뭔가 다시 리셋되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어떤, 저, 근본이 바뀌지 않아.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아.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스무 살로 돌아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공감하죠? 예. 그래서 현실이 낫다 기억을 못 이거지. 가져가면 내 정신머리는 똑같을 텐데 그렇지, 부자되긴 그렇지. 내 그렇지. 말이 그 말이야. 내 근본이 그대로인데 스무 살로 돌아가면 뭐할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기억도 못 가지고 가고. 그냥 그거야. 기억을 잃고 스무 살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현실이 가장 좋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은 안 하게 돼. 나는 그런 것 같아. 나도 지금이 좋아. 아버지가 그러더라. 전 재산 주고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YG 그 양현석도 그랬잖아. 전 재산 주고서라도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젊음을 최고의 가치로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치, 돈도 시간이야. 요것도 그 연예계에 또 사생활 논란 터졌어요. 배우분이 뭐 제가 저번 오슈에서도 했었는데 결국 이게 루머로 인해서 이서진이다 뭐
그거랑 다른 논란이다. 또 있어. 그러니까 배우 논란이 총 두 가지거든. 하나는 이제 뭔가 잠수 이별 당한 어떤 여자가 인터넷에 네이트판에다 쓴 글이 문제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원작자 글을 지웠어. 그러니까 신경 꺼야 돼.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서진이라는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스멀스멀 올라오다 보니까 소속사에서 조치를 취했어. 허위 사실이라고 강경 대응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서진님이 아닌 걸로. 자, 그 다음 루머는 뭐냐? 지워졌네 글이. 이게 아마 퍼다 날르는 것도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을라나? 글이 지워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좀 기사로 나오긴 했으니까 유포하는 것마저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하니까 레카분들도 올리지 마라 라고 했다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 포온 글도 지워졌네. 그래 넘어가. 이거 별거 아니긴 하더라. 별거 아니긴 했어. 왜냐면 나도 뭔가 좀 쉴드 쳐주고 싶더라고. 아 연인끼리 뭐 못할 얘기 뭐 있어. 근데 이제 뭐 잘되고 나서 자기를 버리고 뭐 소홀해졌다 그리고 나서 나를 버렸다 뭐 그런 얘기야. 편견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남녀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항상 이렇게 폭로하는 쪽은 아니야. 이런 얘기는 사실 어떻게 좀 너무 편견이죠. 예. 그치? 좀 지겨운 것 같기도 해. 난 이런 게 좀 지겹다고 좀 느껴. 나는 현역력 지리는 아이돌, 남자 아이돌. 아, 이게 그 군대 여부구나. 공익이 거의 없네? 공익 딱 한 명이고 전부 다 현역이야? 쟤야? 지리네. 인피니트. 비스트. 한두 명 빼곤 다 현역 갔다 온. 샤이니 CN블루 엑소 방탄 전원 복무 중. 아 슈가 공익이야? 아이폰이 원래 지금 C타입이 되잖아. 뭔 철 지나간 자료야? 지금 이게 뭔 상관이야? 오픈 AI 소라 요즘 이거 뭐 난리도 아니던데요. 소라 새로 나온 또 다른 영상이라는데. 손가락 이상하다. 근데
손가락 좀 이상하다. 티 나는데? 손가락이 여섯 개야. 강아지. 근데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하다. 자세히 보면 좀 뭔가 부정확한 느낌이 좀 있어서. 캡슐 들어가는 가상현실 게임도 곧 나오겠네 이러다가. 동물병원 원장 원장실 CCTV래. 그냥 고양이랑 저기 뭐야 꽁냥거리는 거야. 전국노래자랑 출연자가 제지당한 이유. 노인들에게 있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현장에서 제지당했다고. 저승사자. 아 맞다. 나 저기 그 가기로 했잖아. 청라 전국노래자랑. 아직 멀었어? 며칠이야? 3월 며칠 날 나 그 현장 예선 보기로 했거든. 청라에서 저기 전국노래자랑 하거든요. 현장 예선 나가가지고 TV 한번 나오려고요. 예. 네. 3월 7일이야? 3월 7일 12시. 3월 7일 12시. 12시에 가기로 했어. 아, 현장 예선은 뭐 그냥 코트 F 재은장 그냥이지. 10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떨어져도 떨어진 게 웃기지. 아이 뭐지? 코하. 아 우리 재훈짱 어서 와. 100개 너무 고마워. 아이 발라드 불러야지. 근본 있는 발라드. 멕시코 마약 카르텔 근황. 군대인데 완전히 그냥 군장비를 다 하고 있네. 화력 지린다. 유탄 발사기에다가. 군대가 아니야? 경찰 특공대 아니야? 특수부대 같네 진짜. 오타니랑 결혼하는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네. 3-4년 동안 일반인이랑 연애했다 그러네.
일반인이랑 했다네. 오타니는 진짜 낭만을 택했다. 그치?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날두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 저게 낭만이지. 나 만날 때만 씻으라는 여친. 아니, 나 씻지 말라고 그럼? 통화야? 통화하는 거야? 연인끼리 통화하는 거? 왠지 열받을 것 같다. 아니, 나 씻지 말라고 그럼? 왜 씻어? 왜? 누구한테 잘 입었나고. 씻지 마. 아니, 나가려고 씻는 거. 아니, 씻는다고 쳐버린 다음에 어떡해. 씻지 마라. 아니, 나갈 땐 씻어야지. 씻지 마. 세수만 해. 머리는 감아야지. 몰라고 감아. 감아도. 아, 감지 마. 아니, 날 왜 이렇게 안 씻겨? 감아도 이쁘니까 나 만날 때만 씻어. 어떻게 하고? 사람은 나갈 때 다 씻어야 돼. 씻지 말라고. 아니, 씻는다고 뭐래. 아니, 뭐라. 아, 씻으면 이제 뭐 밖에 누구 만나러 가나 수상해서? 씻지 마, 진짜 씻지 마. 알았어, 안 씻을게, 안 씻을게. 머리도 감지 마. 응? 머리도 감지 마. 머리도 감지 말라고? 세수도 하지 마. 세수도 하지 말라고? 양치만 하고 가. 양치해도 돼? 양치해도 돼. 양치도 하지 마. 양치도 하지 말라고? 다른 여자랑 뽀뽀할 수도 있으니까 양치도 하지 마. 지읒같네요 정말. 아니 많이 좋아하나 보지 뭐. 씻으면 그만이야 명언들 평가. 아 얼굴이 좀 많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 아하. 한때 진짜 고양이상으로 엄청 나는 김태희보다 한예슬을 진짜 좋아했거든. 더 뭔가 그 시대에 진짜 이쁜 여자 배우들 많았잖아. 아무래도 나이도 먹어가고 40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리즈 시절에 비하면 좀 약간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 그런 의미로 참 김사랑이 대단해 보인다. 이영애도 그렇고.
중국 러난 성소근황? 이건 좀 궁금하네. 그치, 어떻게 보면 저 3세대 아이돌이겠지? 성소 정도면은. 그때 이제 뭐 마리텔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한창 주가를 올렸었는데, 진짜 베이글이었어. 왜 얼굴은 되게 어리고 귀엽게 생겼는데, 몸매가 말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 출신이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인기 많이 올리고 주가 올렸는데 중국에서 데려간 거지. 본인의 의지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팬들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지 그때. 중국 지지하는 발언 SNS 같은데 막 일부러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팬들 다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거. 뭔가 이런 그 중국 출생의 연예인들, 한국에서 활동한 연예인들조차도 중국의 어떤 그 마수에서 도망갈 수가 없나 봐. 가족들은 다 가족에 있고 막,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중국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냥 보면서도 뭐 크게 뭐 감정이 안 되더라고. 그 중국 지지하는 발언하고 막 그렇게 하는 아이돌 애들 보면은 얘네들이 뭐 어쩔 수 있겠어? 얘네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와, 미스터비스트 구독자 2억명 넘지 않았었나 원래? 미스터비스트 나 구독자거든 미스터비스트. 그 이쪽 계열에서는 그냥 고트지. 영상 다 봤어 미스터비스트. 그냥 누워서 틀어놓고 있으면 재밌더라고. 아, 찍은 지 한참 됐었구나. 그래, 내가 2억 명 좀 넘겼을 때 그때부터 봤었으니까. 올렸다 하면, 영상 올렸다 하면 이렇게가 넘어가. 요게 이제 그 2억 구독자. 하나 둘 셋 하고 열어보자. 엄청 반짝거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잠깐만 조심해야 돼. 잤다. 될 수 있어. 될 수 있잖아. 저거 우리 로고야? 우리 호랑이야. 이봐라, 진짜 개쩐다. 진짜 개쩐다. 진짜 멋있네. 내가 집에 갖다 놓을게. 유튜브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내주실 땐 6개로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씩 나눠갈게요. 예. 네, 3억 명일 땐 6개요. 유튜브가 이 말 받게 하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3억 명 구독 기념 버튼을 받을 거예요. 개쩐다. 친구 중에 한 명 트랜스젠더야. 원래 남자였는데 이제 그 이제 트랜스젠더가 됐고, 그걸로 뭐 이제 오히려 솔직히 좀 저 지미 입장에서는 더 좋지. 왜냐면 저쪽 나라는 약간 PC에 되게 예민하잖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트젠인데 난 상관없다. 난 내 친구가 그냥 내 친구지. 얘가 여자건 남자건 나한테 알바다, 알바노다. 그래서 난 여전히 그냥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호감되고. 물론 지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은. 아주 폈지 지미 사람은 진짜. 주변에 다 친구들이야, 친구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제 그 알게 된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팀 단위로 활동하는 거야. 약간 네이마르처럼. 몸매, 그러니까 진짜 개쩐다. 파이터 몸매라고. 민지, 예.
근육 개쩌네. 아버지가 전과자라서 형이랑 결혼 파토냈다는 여자 봐주십시오. 아버지가 전과 있으면 아버지가 전과인 거지 뭐 형의 결혼식에 무슨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단 아버지가 22년도에 출소했다고 재작년에. 형기가 25 아이고 25년이면은 적어도 강력범죄일 텐데? 졸라 강력범죄야, 25년 형은. 아니, 근데 아버지랑 의절하면 되잖아. 아니, 결혼식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지. 아버지랑 의절하면 되는 거잖아. 여자한테 용기 내서 말했다고?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뭐,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이렇게 이해해 줄 알았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겠지? 아, 25년형일 줄은 나는 몰랐어. 이거는 문제가 솔직히 되지. 나라고 해도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25년형 받은 아버지의 딸이라고 한다면은 좀 뭔가 달라 보일 것 같아. 그 아버지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약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것 같아. 핏줄의 문제 같은 느낌? 입장 바꿔도 좀 깨름칙할 것 같은데. 25년형이 일반 살인도 아니라고. 친족 살해거나 살인에도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흉기로 악랄하게 했을 것일. 그렇게 했을 때가 25년형이라고. 항소하면 감형이 되기 마련인데 그것도 없이 25년 다 살고 나왔을 정도면은 뉴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되게 공감 간다. 아버지가 다 늙어서 직장 잡겠냐, 아들 딸들 등에 빨대 꽂고 지내야 되는데 그런 집에 장가가고 싶겠냐고. 너라면은 위약금은 잘못이 있는 니네 형이 내야 되는 거지. 이거 속인 것도 사기에 해당된다. 끝까지 숨겼어야지. 끝까지 숨겼거나 아니면은 말을 했어야 돼. 애초에 처음부터. 결혼 직전에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면은 끝까지 이제 숨기는데 대신에 숨기는 대신에 내가 해야 될 선택은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나를. 호적에서 나를 찍어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결혼할 수 있지. 호적에서 파달라 그래야지. 엄마 쪽으로 가든가. 차라리 고아가 낫지. 이게 뭐야? B라는 사람을 알면 M생이다. M생 판독기라던데. 맞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것저것 해요. 싸움도 해보고요. 부모한테 버림도 받아보고요. 연예인도 비하해보고요. 연예인 비하는 어떤 거예요? 죽은 연예인들을 조롱했어요. 뿅뿅 잘 죽었네, 이기야. 뿅.